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M.2 16기가 메모리 사용하실 때 오버클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지금 아직 간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상태라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한 4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이래도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늦게까지 지금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영상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오버클럭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수스 메인보드부터 한번 어떻게 오버클럭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우선 M.2의 16기가 메모리가 10개 중에 9개 정도는 3400은 들어갑니다. 다만 3600은 10개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가요. 제가 처음에 10개 만졌을 때는 잘 들어갔는데 지금 한 40개 정도 만져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안 들어간 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오버는 340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아수스 메인보드 오버클럭하는 방법 보도록 하죠. 아수스 요 화면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마크가 뜹니다. 터프 게이밍 딱 뜨는 요 마크에서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이게 터프 보드고요. 딜렉트 누르면은 요 이지 모드 바이오스 화면이 먼저 뜹니다. 이 상태에서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F7번 눌러주세요. F7번 누르고 나면 요 어드밴스 항목으로 바뀌는데 처음에 이 메인 화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선 손댈 거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AI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AI 트윅으로 넘어가면은 항목이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댈 거는 몇 개 없어요. 메모리 프리퀸시라고 적혀있는 요거 오토 돼 있는 값을 누르면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3600으로 했지만 3400으로 바꿔주세요. 혹은 3466으로 바꿔주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그 밑에 있는 FCLK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1800을 누를 텐데 1700을 하시거나 3400일 땐 1700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466을 하셨다면 1733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이 DRAM 프리퀴시의 절반을 넣어주시면 돼요. FCLK는. 자, 그 다음에 뭐 CPU 레이티어 이런 거 막 다 손댈 필요 없어요.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 드라이브라는 이 항목을 들어가주세요.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 드라이브를 들어가시면은 요게 떠요. 누르고 딱 들어가면 요 화면에 뜹니다. 요 화면에서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 드라이브 메뉴의 항목을 또 한 번 더 눌러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누르고 나면은 뭐 Disable, Enable, Manual 세 가지가 나올 텐데 Enable로 변경을 해주세요. 딴 거 손댈 거 없어요. 그 다음은 DRAM Timing Control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시면은 이거 차례대로 제가 어떻게 넣으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 보신 분들 기억할 텐데 18, 21, 21, 21, 44 그대로 기입해주세요. 그대로 기입해주시고요. 나와주세요. 딴 거 손댈 거 아무것도 없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DRAM 볼티지. 이거 지금 기본이 1.2일 겁니다. 이거를 M.2 메모리는 1.25에서 1.3 사이만 넣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냥 1.25 혹은 뭐 1.27, 1.3 요 사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10번 누르고 나가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즈락 감 보여드리죠.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즈락 마크 있을 때 여기서만 딜렉트 키를 눌러주세요. 미리 누르면은 검은 화면에서 멈추는 버그가 있습니다. 에즈락 마크가 딱 뜰 때 딜렉트 키를 열심히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바이오스 화면이 이겁니다. 메인 화면은 이건데요. 프로포든 뭐 X370이든 뭐 다 B450 프로포든 다 이 화면일 거예요. 바로 옆에 OC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OC 트윅으로 넘어가서 이게 막 뭐 손댈 텐데 이거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따라하지 마시고 DRAM 프리퀸시 있죠. 요것만 바꿔 주세요. 이 DRAM 프리퀸시를 아까 제가 며칠이라고 했죠? 3600 아닙니다. 3400을 넣어 주세요. 3400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하실 거는 DRAM 타이밍 컨피규레이션 여기 들어가셔서 DRAM 타이밍을 바꾸면 됩니다. 저 항목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는 뭐다? 18, 21, 21, 21, 44 그대로 기입해 주시면 돼요. 요 바꾸는 것처럼 동일하게 기입해 주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거는 DRAM 볼티지요.
D램 볼티지가 제가 M단위는 어떻게 넣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옆에 있는 거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1.25 혹은 1.3을 넣어주세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 끝은 아니고요. 우리 PBO도 넣고 싶잖아요. PBO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PBO는 옆에 어드밴스로 넘어가세요. 어드밴스 넘어가시고요. AMD CBS 눌러주세요. AMD CBS 들어가시면은 여기 항목이 여러 개 쭉 다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손댈 거는 처음에 CBS 이 항목에서 누르면 이 화면일 거예요. MBIO 여기 들어가주세요. MBIO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항목이 요게 뜹니다. MBIO. MBIO 들어가면 요게 뜨는데 여기서 XFR Enhancement 열로 들어가주세요. 이거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 화면에서 FCAK Frequency 이걸 1700을 넣으세요. 1700 잊지 마시고요. 1700 넣으시고요. 이거 1700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Exit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프리시즌 부스터 오브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오토일 텐데 이거를 enable로 변경해 주세요. 그 F10 누르고 나오면 됩니다. 아수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뭐 바꿨죠? 클럭 3400 넣고 FCK 1700 넣었고 램타 18, 21, 21, 21, 44 넣었고요. 전압 1.25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PBO만 키고 나온 거예요. enable로 아시겠죠? 그 F10번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은 MSI꺼 한번 보도록 하죠. MSI꺼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화면이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튼 무시하시고요. 딜렉트키 누르면은 이 바이오스 초기 화면에 들어옵니다. 이 화면에서 OC 항목을 눌러주세요. OC 항목 눌렀을 때 뭐 이렇게 여기 막 손을 댈 텐데 이건 수동 오버 영상이니까 그거 따라하지 마시고 이것만 바꾸세요. DRAM Frequency 이거 무시하시고요. 다 무시하시고 아니다. 다 무시하면 안 된다. Advanced CPU Configuration 여기 들어가셔서 하나만 바꿔야 돼요. 저 항목 들어가셔서 Precision Boost Overdrive 오토되어 있는 거 이것만 뭘로? Enable로 바꾸시라. 바꾸시고 나오세요. 딴 건 손댈 거 없습니다. 나오시고 그럼 DRAM Frequency 들어가셔서 메모리를 3400을 골라주세요. 3400 3600 안 해요. 3400입니다. 3400 골라주시고요. 그러면 FCALK Frequency라고 적혀있는 거 요걸 1700을 바꿔주세요. 1700 1800 안 해요. 1700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Advanced DRAM Configuration 항목에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요거 들어가시면은 순서대로 CR, 뭐 CL 이렇게 쭉 다 떠있는데 위에 CR은 1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오토로 드시면 됩니다. 그 밑에 CL부터 차례대로 똑같습니다. 뭐다? 옆에 적혀있는 것 같아요. 18, 21, 21, 21, 44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거 나와주세요. 나오시고 뭐 딴 거는 손댈 필요 없어요. 딴 건 손댈 필요 없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 항목에 D램 볼티지라는 게 있어요. 보이실까요? 요게 기본이 1.22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1.25 아니면 1.3 정도로 넣어주세요. M다이 기준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딴 건 뭐 손댈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F10 누르고 나오시면 돼요.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죠? 아, 기가바이트 나왔네요. 기가바이트 것까지만 하고 왜 3400을 넣었는지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딜렉트키 누르면은 좀 구바이오스에서는 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 손댈 필요 없고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만 눌러주세요.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 누르시면은 잠깐만요. 요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를 34로 바꿔주세요. 34. 34로 바꿔주시고 메모리 타이밍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매뉴얼로 바꾸면 밑에 거 손을 댈 수 있어요. 이거 오토로 돼 있으면 손 못 댑니다. 매뉴얼로 바꿔주시고 밑에 수치는 똑같죠? 어떻게 넣을까요? 18, 21, 21, 21, 44 이거 그대로 넣으세요. 그대로 넣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방금 메모리 세팅을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에 들어가주세요. 볼티지 세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뜰텐데 다 손댈 필요 없어요. 다 손댈 필요 없고 맨 밑에 D램 볼티지만 손대세요. 이 기본이 1.2로 됐을텐데 1.25로 넣으세요. 1.25
아시겠죠? 요것만 1.25로 바꿔주세요. 딴 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뒤에는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MIT 말고 네 번째 항목 있죠. 네 번째 항목 들어가셔서 여기서 AMD CBS로 들어가주세요. AMD CBS 네 번째 항목에서 AMD CBS 들어가셔서 다 손댈 필요는 없고 XFR Enhancement로 들어가주시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FCLK Frequency 요거를 1700을 넣으세요. 1700 넣고 그 다음에 Accept 들어가셔주시고요. Accepted인데 그냥 Accept로 부를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Precision Boost of Drive를 Enable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뭘 바꿨죠? 메모리 클럭 3400 넣었죠? FCLK 1700 넣었죠? 램타 18, 21, 21, 21, 44 넣었습니다. 전압을 1.25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PBO를 킨 거죠. PBO를 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까지만 딱 바꾸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막 돈 주고 만원 주고 맡기던 PBO 플러스 메모리 오버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아, 자, 이제 4대 회사 오버클럭 하나만 더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왜 이 수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약 40개 정도의 M.2 메모리를 만져봤습니다. 이 중에 한 개가 불량이었고요. 40개 중에 이제 직원이 만진 거랑 내가 만진 거랑 합치면 한 40개쯤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0 몇 개를 만졌는데 3400이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M.2 메모리 기준 3400은 다 들어갔는데 3600은 절반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대부분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만져보니까 처음 그 10개 받았던 것 중에서 8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난 다 들어간다 생각했었거든요. 한 개는 불량이니까 빼고 테스트를 못 해봤거든요. 다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받으니까 안 들어간 것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600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정화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봤을 때 절반 정도가 문제없이 통과가 됐어요. 실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통과해서 여튼 이 정도면은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낮춰보면서 했는데 3466은 다 통과되더라고요. 3466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안정하게 쓰려면은 여러분이 별다른 테스트 없이 3400 정도 쓰면은 대부분 다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걸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전압이 1.4를 넘어가면 되던 놈도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1.35에서 1.4 사이. 이건 C.2 메모리랑 전압 특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M.2 메모리랑. 그래서 너무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압을 높게 줬는데 불구하고 클럭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압을 낮췄을 때 통과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1.25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이것. 이해하셨죠? M.2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M.2는 1.3을 넘기지 않고 오버클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16기가 모듈이라서 오버클럭이 많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드로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박격포 그리고 그 터프 프로 얘네는 오버가 M.2 잘 됩니다. 잘 되는 편. 얘네 보드로 썼을 때는 3533 정도는 대충 대부분 됨. 근데 프로4랑 프로4 말고 또 뭐 있죠? 스틸 레전드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러스 요놈들은 3466까지가 잘 됨. 3600이 거의 안 돼. 거의 안 돼요. 얘네들이 위에 보드 두 가지보다 오버가 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가바이트 보드 가지고 계시면은 3466도 웬만하면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3000, 3466도, 아니 3466은 잘 되는데 3533도 잘안 들어가고 3600은 거의 안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다 생각해서 제가 그래서 3400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6기가 C다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전압만 다르게 넣으면 됩니다. 전압만 1.3에서 1.3으로 넣어주세요. 그거 빼고는 M대랑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15분 정도 떠들었는데 간단합니다. 4대 회사 오버클럭 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PB하고 메모리 오버 하는 방법. 여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언제든지 드릴게요. 여튼 보시느라 수고 많을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